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쏘다맘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신 우리 고우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거실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햇빛과 눈 맞춤하고 있는 아이들, 너무 예뻐서 이렇게 거실에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요. 매번 제가 우리 안방 베란다에 있는 그것도 낮이 아닌 밤중에만 찍어서 아이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실에 이렇게 햇빛과 눈 맞춤하고 있는 아이들 너무 예뻐서 제가 우리 고우님들과 함께 이 예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엄청 예뻐요. 요 아이 이름은 라이프 티그라? 라이프 티그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종류도 하월시아과예요. 그래서 햇빛에 놓으면 안 돼요. 햇빛을 쬐게 되면 얘는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얘는 그늘에서 키우면 엄청 예쁘게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푸른빛을 이렇게 지니고 있는 하월시아과입니다. 너무 예쁘죠? 루비 앤네 크리스 진주 목걸이라고도 하는 아이예요. 얘가 얼마나 지금 제가 물을 준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이렇게 통통 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짱짱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웃자라고 있네요. 아, 얘는 웃자라도 나중에 이제 봄 되었을 때 밖에 내놓으면 짱짱하게 또 알이 토실토실하게 될수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집의 베고니아, 스파크 베고니아입니다. 요 아이랑, 오렌지 샤벳이라는 베고니아랑 이렇게 둘이 데려왔었는데요. 걔는 바로, 여름에 녹더라고요. 근데 이 스파크 베고니아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좀 야리야리 너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근데 요 스파크 베고니아는 그래도 좀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페페 종류인데 구름이 다육 이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게 무슨 페페라고 했는데. 요 아이는 구루미네 다육이 이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름이 필레아 페페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 아이도 아마 햇빛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든 식물은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이렇게 새 잎이 저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볼 때마다 구루미네 다육이 이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저희 이렇게 염자 아이들 이렇게 혹시 어를까봐 이 아이들도 여기 거실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라울이에요. 우리 집 라울. 요거 라울. 그다음에 요거 라울. 근데 요 아이들도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밖에 있을 때도 우리는 햇빛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예쁘게 색 물들은 나올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푸른딩이에요. 푸른딩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라울이 예쁘지가 않고 다 푸른딩이에요. 그래도 얼굴은 예쁘죠. 라울 얼굴 진짜 예쁘죠. 색이 안 들어도 건강하게만 이렇게 잘제 곁에서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향그릴라예요. 향그릴라 진짜 예쁘죠? 얘도 물 주는 거는 이렇게 끝에 요 입술 요 끝에가 빨갛게 테두리를 물이 드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 속에서 막 자꾸 이렇게 숑숑숑 나오는 거 봐요. 진짜 맑고 투명한 빛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향그릴라. 아, 향그릴라 진짜 매력 있습니다. 요 아이도 있고 요것도 향그릴라예요. 그쵸? 요거 지금 안방 베란다 밖에 거리대에 있다가 들어오는 아이인데 이렇게 끝이 얘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빨간 게 손톱 끝이 빨갛죠? 요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예뻐요. 향그릴라 진짜 매력 있습니다. 아, 요거는 로찌입니다. 로찌도
얘도 뭐 특별하게 물이 드는 게 아니고, 얘도 투명한 그런 빛을 띠고 있는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것도 로찌예요. 이거 진짜 어렸을 때, 이렇게, 네 자구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머머, 새 자구를 내고 있네요. 저 이거 오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속에서 자구가 새로 나고 있는 거. 어머머, 웃긴다. 너무 신기하다. 저는 이렇게 자구를 많이 이렇게 잘못 내서 조금 아쉬웠는데, 얘가 어느덧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새끼를 내고 있네요. 너무 신통방통한데요. 이렇게 우리 집 로찌, 얘도 이 속에서 이렇게 바글바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오팔리나예요. 얘도 오팔리나인데, 아주 분이 예쁘게 이렇게 분을 품고 있네요. 이 자체도 너무 매력 있습니다. 얘는 캐러비언. 우리 집 캐러비언도 너무 예쁘게 잘 있고요. 얘는 미인 종이에요. 얘는 아마 성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도 이름 모르는 애요. 얘도 이름 모르는 애. 얘도 분이 이렇게 많네요. 분을 품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거 후리지아. 후리지아. 후레뉴. 제가 잘못 알았어요. 후레뉴. 후레뉴. 요 아이도, 가격이, 적진 않아요. 얘도 가격이 좀 있는 아이인데, 제가 후레뉴 한 3개? 5개 이렇게 홀수로 갖고 싶어서 얘를 찾았는데, 지금 2개 있어서 2개만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놓고, 얘 하나를 더 구하려고 그랬는데,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2개만 이렇게 심었더니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렌지 멀로. 오렌지 멀로고요. 오렌지 멀로인데, 오렌지 빛이 보이나요? 우리 집에는 색은 볼 수가 없는 게, 좀 그렇죠? 요거. 독일 샴페인 삼형제. 요 아이랑, 그때 일본 염자, 요게 일본 염자거든요. 요거 3개랑 제가 같이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저 밖에 저렇게 페트병 있죠? 저렇게 페트병에서 요 아이들이 여름을 나고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예쁘죠? 어쩜 색깔이 요런 색을 띠고 있을 수가 있죠? 저 속에 보세요, 아주. 자주 색깔, 자줏빛이 이렇게 돌고 있죠? 이런 게 매력이 있습니다. 독일 샴페인이었고요. 요거는 도테랑. 도테랑도 얼굴이 4개짜리예요. 아니, 2개짜리로 제가 이렇게 두 포트를 이렇게 합식해서 지금 사악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아주, 밖에서 여름 내내 잘 견뎌줘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비리데. 얘도 자줏빛이 났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색이 많이 빠졌어요. 조금 아깝기는 합니다. 색이 빠져서. 요거는 인디카. 인디카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었는데, 이게 안에 들어오니까 물이 좀 빠졌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 집에 백봉이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색깔, 진짜 백봉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진짜 먹을수록 진짜 예쁜데, 얘는 아직 저한테 온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이게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는지 이렇게 좀 야리야리해 보이죠? 색깔 자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는 거는, 새 잎을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 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세리베리아. 세리베리아. 이 아이 이름을 몰라갖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름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집에 쪼꼬미 멀로입니다. 멀로도 얘도 오렌지 색깔인데, 우리 집에는 물이 안 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자체로 진짜 예쁘죠, 멀로. 그리고 독일 샴페인 삼형제. 진짜 이 아이들 여름에 저 밖에, 여기 이렇게 페트병에 이렇게 심었던 아이들, 여기 다 쪼꼬미들이 다 이렇게, 그 페트병에 거기서 있던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햇빛 받으며 이렇게 있는데, 진짜 이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하나하나 진짜 미운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예쁘답니다. 그 자체로.
그리고 요 아이가 제 소박한 다육맘의 요 얼굴이에요. 요 아이도 변함없이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한테 온지 지금 한 5년 됐을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변함없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답니다. 미은 종류도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도 로찌.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데려다 키우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아이들을 데려올 때 왜, 이름표 없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표 없어도 그냥 다육이 건강한 애들만 자라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이름을 모르는 게참 난감한 때가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요거 지금 샌디고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샌디고. 요거는 집시인가? 퍼플라이트는 아니고 집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SP금. 얘가 금색을 띠고 있다 그러는데 좀 금빛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릴리패드. 릴리패드도 이렇게 제가 데려올 때이 속에 자구가 이렇게 많아서 제가 얘 데리고 왔는데 얘도 묵으면 묵을수록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릴리패드 이렇게 잘 키우고 있고요. 이거 샌드베리야? 샌데베리아. 얘도 이름을 몰라서 한참 얘 이름 찾으려고 그랬더니, 샌데베리아. 세데베리아. 샌데베리아가 아니라, 세데베리아입니다. 얘는, 자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도 지금 많이 커졌어요. 아주 쬐끔했었는데, 얘도 얼굴이 많이 커지고, 얘 우리 집 백봄이에요. 지난번에 토종이네 영상에 보니까 백봄이 얼마나 예쁜지. 근데 얘는 그냥 푸르딩딩 해서 얘가 백봄인지 뭔지 차지간이 백봄 맞아요. 얘도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자기의 이쁜 모습을 보여주겠죠? 요거는 페리도트예요. 페리도트도 좀 가격이 좀 있는 아이죠? 얘, 포트 네 개를, 데려다가 이렇게 합식을 했습니다. 요 아이도 한 개당 6,000원씩 줬던 것 같아요. 가격이 페리도트가 흔하지도 않고, 좀 가격이 거하답니다. 예쁘게 있고요. 이거는 지금 둥근빛이 후리대인데, 얘가 지금, 입장을 보면 통통하고 그래서 물이 안 말라 보이는데 왜 공중뿌리가 왜 생기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것도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러블리 로즈가 지난번에 얼어가지고 혹시라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얼었던 입장은 제가 다 떼어버리고 다행히 줄기는 얼지 않아서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처음에 심을 때는 굉장히 빽빽하게 느껴졌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그 단점이 이렇게 클수록 얼굴도 작아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휑하니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년 봄에 이 아이도 더 데려다가 얘는 합식을 해야 되겠어요. 조금 이렇게 헐렁하니까 조금 안 이쁘죠. 이 아이는 춥스근생. 이 아이도 처음에 데려올 때 엄청 색깔이 빨개 가지고 왔는데 자지간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빨간 물들물 하나도 볼 수가 없네요. 이거는 홍치야. 홍치야도 제가 다이홀리님이 홍치야를 심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데려와서 키웠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그래도 꽤 들었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다 빠져버렸네요. 그리고 요거 인디카예요. 인디카도 굉장히 빨갛거든요. 네, 얘도 안으로 들어오더니 확실히 밖에서 직광을 받아야 아이들이 색깔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요 인디카도 자구가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퍼졌네요. 얘도 얘는 인디카. 요거는 도테랑 우리 집의 도테랑 얼굴이 네 개예요. 아마 두 개짜리, 이 두짜리를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린이, 그냥 일반 그린인데, 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단, 살려놔야 되니까, 얼마나 안 되니까, 예쁘지 않아도 이렇게 햇빛에, 햇빛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호야가 있잖아요, 호야. 호야도 추위에 약해서 제가 이렇게 안으로 길어놨어요. 온도가 좀덜 올라갈 때는 밖에다 내놔야 돼요. 왜냐면, 얘도 어느 정도 그찬 좀, 찬 공기를 좀 맞아야, 봄에 꽃을, 잘볼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꽃몽우리가, 보니까 6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또, 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아이 이제 꽃 피면 그때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호야는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오는 거, 이렇게 보기 흉하다고 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얘는 아직 꽃을, 무늬 호야인데, 얘는 아직 꽃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요 줄기를 보니까, 하긴 지금 꽃몽우리가 생겼어야 내년에 꽃을 볼수 있는 건데, 아직 꽃몽우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얘, 지금, 얘도 좀몇 년이 돼야, 키우면서 몇 년이 좀 세월이 흘러야, 호야는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바위솔이에요. 이거 제가 그거, 낼솔에다가 심은 아이예요. 그랬더니 여기 하나는 아마 처음부터 좀 뭐가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걔는, 맛이 갔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이시죠? 여기 잘 살아있는 그 티를 내잖아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낼솔 흙에서 잘 살고 있고요. 요거는 더 일찍 심은 아이거든요. 요것도 바위솔이에요. 얘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있는 바위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만들어준, 베란다 밖에, 하우스예요. 근데 이 아이들 지금 노숙하면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답니다. 지금, 확실히 월동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아이들 지금 죽은 것 같지만 내년 봄이면 다시 언제 그랬냐고, 이렇게 또새 잎을 보여주고 또 예쁜 모습을 보여줄 걸 기대하면서 얘네들 이렇게 노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바이솔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추운 곳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마음 놓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장미 핀핀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잉글랜드. 요건 피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캥거루, 요거는 몽골. 얘가 아마 뿌리 내리기 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내년 봄을. 요거는 포트째 그냥 놔두고, 요것도 이렇게 심어서 우리 집 밖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거실에 있는 아이들 정말 예쁘죠? 요 아이들은 지금 페트병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는 제 소박한 다육맘의 얼굴이죠. 많이 낯이 익죠?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거실에 있는 아이들 예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자랑할 만하죠? 너무 예쁘죠? 저만 예쁜 건가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고은님들 감사합니다.